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신민후 군부 사령관인 왕펑핑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다고 합니다. 나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바랐고? 그러면 내 이렇게 그냥 곱게는 못 가지. 그놈들 아직 트인 쩌우자면 오늘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고 내 간다. 야들아,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다 끌어모아라. 그 마적대 토벌이나 또 한번 가보자꾸나야. 왕펑팅은 27개의 영, 즉 13,5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 쩌우자면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리 일당들은 또 어쩔 수 없어서 또 그냥 죽으라 도망을 치는데요. 짱조리는 자신이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서 이 멀리 있는 친인척 집으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사람 보기 많은 짱조리는 그러한 도망길에서도 또 어마어마한 인재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짱조샹이라고 합니다. 짱조린, 짱조샹 두 이름이 비슷하니 이 둘이 혈연관계 같아 보이시죠? 하지만 사실은 아니랍니다. 이 둘은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도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것 뿐이었었는데요. 그럼 이 짱조 샹은 대체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짱조린이 제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짱조린은 지금껏 머리를 좀 쓰는 책사는 순례천 하나뿐이잖아요. 하지만 제갈량이 환생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한 면만 갖고 되겠습니까? 짱조샹은 순례천 못지않은 이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짱조린은 짱조샹과 두 번이나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아주 각별하게 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친아우처럼 믿고 이 제일 중요한 요직들을 맡겼었는데요. 짱조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센 척하면서 나대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항상 짱조린이 뒤에 묵묵히 서서 그의 곤란을 함께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짱조린이 세 차례나 이 짱조샹한테 제일 큰 자리를 맡기려 하였지만 이 짱조샹은 계속하여 자신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을 추천해줬다고 하는데요. 하여 짱조린이 자신이 40만 대군들 중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짱조샹이라고 합니다. 그의 고상함을 높게 산 짱조린은 자신이 아들이 짱쉐량을 그의 제자로 들여보내서 그 짱조샹이 품덕을 절반이라도 배우게 하였다는데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을 요번에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요번에 왕펑팅이 대소탕은 대체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을까요? 네, 글쎄 이놈은 반년 동안이나 이 미친듯이 잡아댔다고 합니다. 원래 잡아야 되는 짱조리 일당들이 다 꼬리를 감추고 사라지자 이 왕펑팅은 더더욱 미친듯이 이리저리 쑤셔대면서 애매한 사람들까지 잡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짱조리는 먼 친인척 집에서 이 반년 동안 푹 쉬게 되니까 전에 받았던 총상도 다 나왔고 또 그냥 펄펄 뛰어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반년이란 시간 흘렀고 이 놈들이 잠잠해지자 짱조리는 다시 쩌우자묘로 돌아가는데요. 근데 그 쩌우자묘에 남은 거라곤 타다 남은 잿더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들이란 놈들은 마적대 놈들보다도 더 날강도 같은 짓거리를 해댔었는데요. 쩌우자묘 지역이 집이란 집들을 모두 다 불태우고 빼앗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배그는 물론이고 이 가축의 식량까지 어떻게 하면 국가 정규군이란 놈들이 이러한 짓거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군대들이 이러고 다니니 청나라가 망한 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잡아다가 용역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순례천이 부모들과 짱조린이 장인어른 가족들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짱조린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또 뭘 어떡하겠습니까? 자신이 조직은 이미 전에 공중분해를 해놓은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짱조린은 한쪽으로는 이 쩌우자묘 아지트를 다시 재건축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흩어졌던 조직원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두 달 동안 겨우 다시 모아온 게 300명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도망갔었던 나머지 군사들은 대부분이 포기를 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지금 군사 수량도 문제이긴 하지만 또 재정에도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껏 쌓아두었던 재산들은 다 일망탕진되어서 당장에서 필요한 군비도 모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노릇인데 계속하여 월급을 안 주게 되면 누가 계속 따르겠습니까? 각자 그냥 다른 조직을 알아보면서 떠나겠죠. 짱조리는 눈앞이 이 불부터 끊으라고 후라우가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요. 후라우가 어르신, 우리 조직에 지금 재
재정 위기가 왔습니다. 제일 빠른 시일 내로 크게 한 건 해야겠으니 어디 먹잇감이 없나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요. 그러자 후라우카는 또 자신이 당나귀를 타고는 이 뚜걱뚜걱 거리면서 알아보러 떠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 소식을 맡은 놈들은 또 다른 같은 항업에 종사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니 만약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또 서로 찾아가서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자 후라우카가 하하하 하면서 돌아오는데요. 대장님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요. 저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큰 거나 하나 내려줬더군요. 그러자 짱조리는 아 그래요? 어디에 또 달달한 거가 있던가요? 그거 한번 드러나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이 후라우카는 어르신 울란바토르의 왕이 이 청나라 황제한테 공물을 바쳐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물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는 황금들과 백은들이 수십 상자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 인삼들이 천뿌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는 글쎄 그 귀하다는 고려산삼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바로 이 고려산삼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큰 거는 한 뿌리의 것이 한금 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이 오래된 고려산삼은요 사람처럼 수염도 나고 이빨까지 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밤이 되게 되면 이 서로 사람처럼 얘기도 나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자 짱조리 일당들은 다들 휘둥그레해 하는데요. 그 시대의 청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고려산삼이 이렇게도 귀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손에 넣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겠는데요. 후라우카 어르신 그러면 이 놈들이 공물을 이송하는 데 파견한 병력은 대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짱조리니 묻자 후라우카는 대략 난처해 하는데요. 이번에는 글쎄 500명이나 되는 몽골 정규군들이 수송을 맡았다고 합니다. 뭐요? 몽골 정규군 500명이나 된다고요? 근데 짱조리한테는 고작 300명의 군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들 또한 이 몽골 정규군들과는 비교도 안 되겠는데요. 이는 마적대들이 흔히 쓰는 인해 전술과는 많이 부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적대들은 먼저 보통 숫자로서 그 놈들 기세를 꽉 제압하고 다음이 놈들이 두려워할 때 그 모가지를 꽉 물어버리는 하이에나 같은 수법을 많이 쓰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저번에 몽골 말들을 강도질할 때처럼 이 골짜기에서 포위를 하려고 해도 안 되겠는데요. 왜냐면 이 놈들을 포위를 하려면 놈들이 앞뒤에다가 엄청난 대학의 전투력을 배치해야 이 놈들을 묶어둘 수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로 저번에 작전에서 이 놈들이 300명이고 짱조리 마적대는 650명을 투입시켰고요. 이러한 인원수 차이가 나야 이 매복 작전도 먹혀들 텐데 아니면 300명에서 500명을 포위해봤자 이 놈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그냥 죽어라 뚫고 지나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짱조리는 여러 행동 대장들과 이 작전을 의논하는데 도무지 방안이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대장님 이는 아무리 어떻게 생각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500명이고 놈들이 300명이어도 이 될까말까 한데 그 반대라뇨. 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순례처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도리를 이 짱조린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걸 못하게 되면 당장에서 조직이 완전 분해될 상황이니까 말이죠. 짱조린이 무조건 이걸 먹어야 되겠다고 딱 잡아떼자 짱조샹이 한마디 하는데요. 어르신 만약 그래도 이걸 먹어야겠다면 우리한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어후 전조 계략이죠. 여기서 푸어후 전조는 중국 진나라 시기에 이 서초패왕 항우가 사용했었던 전략인데요. 그러면 어떠한 전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짱조리 일당들이 선택한 작전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요. 짱조샹이 받은 곳은 한 큰 강변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몽골 놈들이 이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이곳에까지 찾아와서 이 배를 타고 강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노선이 일주일이나 더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짱조리 일당도 이 배를 타고 이곳에까지 도착하는데요. 그리고는 야들아 여기서 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요? 그러자 밑에 부하들은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요. 만약에 모든 배를 다 태우게 되면 혹시라도 철수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는 아랑곳하지도 않고는 그 배들을 모두 다 확 불질러버렸다고 합니다. 야들아 이제 우리한테는 후퇴란 건 없다. 살겠으면 오로지 전 몽골 놈들을 다 때려 죽여야 산다 이 말이다. 그리고 모두 다 그 취사 반장한테 찾아가서 식량들을 얼치씩 챙겨라. 이 취사 도구들
너와 그 나머지 식량들도 모두 다 강물에 버릴 테니 니네 살겠으면 그 몽골 놈들이 먹을 것 빼앗아라 이 말이다. 어떻게 다들 잘 알아들었니? 그러자 부하 놈들은 이 군사들이 보는 눈앞에서 모든 취사도구들을 딱딱 하고 깨부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은 식량들도 다 그 강물에다 활활 버려버리는데요. 어머,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러자 짱조린이 군사들은 다들 당황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였었는데요. 다들 잘 들어라. 그 몽골 놈들이 이송 중인 곡물 중에는 수십 상자의 백금들과 황금들로 꽉 차 있다. 요번에 상금을 분배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정하겠다. 몽골 놈들을 죽이고 그 대가리를 잘라와서 백금들을 받고 가라. 많이 잡으면 많이 챙기는 거고 적게 잡으면 적게 챙기는 거지. 내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요번 작전에는 우리 후퇴란 건 없다. 저 몽골 놈들을 죽이고 곡물을 빼앗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게다. 다들 오케이? 그러자 밑에 300명의 군사들은 와 하고 사기가 바짝 올랐다고 합니다. 어차피 밥을 먹겠으면 이 앞에 놈들을 죽여야 하는데 또 이걸로서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부를 모을 수 있다고? 그러자 마성 놈들은 다들 눈동자가 이글이글 그리면서 흡사 당장이라도 놈들한테 달려들어서 이 산산조각나게 찢어버릴 기세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전에 진나라 시기에 서초패왕 항우가 썼던 병법인데요. 항우는 이 병법으로 3만 명의 군사로 이 40만이 진나라 군대를 격파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짱조리는 이 사기가 바짝 오른 군사들을 모두 다 매복을 잘 시켜놓고는 어서 그 몽골 놈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오라? 이 오라는 몽골 놈들은 안 오고 비가 쏴 하고 내리는데요. 때는 마침 장마철이다 보니 이 내리는 비는 그칠 줄은 몰랐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니 300명의 군사는 이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 비를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비를 맞되 이 무기들은 보관을 잘해야겠죠. 다들 자신이 총들을 그냥 품 안에 꼭 안고는 흠뻑 졌는데요. 근데 이 망할 놈이 비는 그칠 줄은 몰랐고 하루 이틀 계속해서 내리더니 일주일 내내 쭉 내리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 전사들이 사기는 밑바닥을 치는데요. 배는 고픈데 먹을 건 다 떨어졌지 이 전사들은 다들 입을 벌리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빗물을 먹어서 또 다들 배탈이 왔다고 하는데요. 다들 배를 끌어안고는 그 매복해 있는 상태로 설사를 좔좔 해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로 그냥 하니까 쉬워 보이지 그 당시에 했던 놈들은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요? 이어 보다 못한 순리천이 이 짱조린이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짱조린아,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만약 지금 이 상태로 이 몽골 놈들을 만났다고 쳐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니? 어? 이건 이제 푸어후 천조로서 뭐 어떻게 해볼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짱조린, 아닙니다. 우리가 비를 쳐맞은 만큼 그 놈들도 똑같이 비를 쳐맞았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놈들도 이 전투력이 없는 건 똑같고요. 이 곡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먹어야 됩니다, 형님. 그렇게 또 하루를 겨우 버텨내는데요. 근데 이 더더욱 답답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건 바로 총지휘자인 짱조린까지 이 배탈나서는 아래 위로 그냥 막 토하고 좔좔 싸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싸자마자 또 나오고 또 싸자마자 또 나오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짱조린은 허리도 제대로 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는 이마까지 뜨끈뜨끈해나면서 이 감기 기운까지 들기 시작하는데요. 네, 일주일 동안 꼬박 비를 맞아보세요. 안만 강천 같은 맷집이라고 해도 어떻게 탈이 안 나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짱조린은 이 머리가 뛰해지기 시작하면서 멍해 있었는데 어르신, 짱조린 어르신 하면서 그 누군가 멀리서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 누구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게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네, 그것은 바로 후라우가였다고 합니다. 짱조린 어르신, 아이고 망했수다 망했수. 더 기다리지도 마세요. 우리가 글쎄 새치기를 당했습니다요. 그 몽골 놈들이 공무는 이미 다른 마적대 놈들이 꿀꺽 해치웠다고요 라고 하는데요. 뭐? 대체 어떤 쳐 죽일 놈들이라니. 허리도 못 쓰던 짱조리는 빡쳐서 벌떡 일어나는데요. 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요. 지금 먼저 아지트로 돌아
돌아갑시다. 내 동네 동료들한테 잘 부탁을 드려서 잘 알아볼게요. 라고 후로가는 이 맥이 쭉 빠진 소리를 해대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림 마적대는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폭우 천조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이 타고 다니던 배들을 다 불태워 버렸으니 어떻겠나요? 며칠 동안 설사를 좔좔 지려왔던 몸을 이 이끌면서 먼 길을 애돌아서 걸어서 돌아갈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또한 폭우 천조다 하고 이 식량과 치사 도구까지 다 강물에다가 버려서 쫄쫄 굶으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군사들 사기는 바닥을 칠 때도 다 쳤으며 하나 둘씩 군을 이탈하는 놈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조지아명의까지 돌아가 보니 원래 300명이던 군사가 150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쪽팔린다 쪽팔려. 내 강호의 몸을 담기 시작해서 또 요즘처럼 일이 안 풀려보기는 처음이네 그래. 그래 그 우리 곡물을 새치기 해서 빼앗아간 놈들이 대체 뉘기라니. 후로가 어르신 제일 빠른 시간 내로 그놈들이 뉘긴지 알아내슈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어 쪼지하며 아지트를 둘러보자 네 이건 뭐 마적대 아지트가 아니라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찔 뻗어서는 혀를 가로물고 시름시름 알아대는데요. 에구야 수치다 수치. 이게 다들 뭔 꼬라지들이라냐 이게. 짱조린이 혀를 끌끌 차고 있는데 그 동글동글한 영감이 후로가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데요. 대장님 알아냈습니다. 어떠한 겁대가리 상실한 놈들인지 알아냈습니다요. 그것은 바로 주즈서 위이입니다. 그러자 위이가 그런 게 확실하야? 그 위이라는 소리를 듣다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그들은 모두 다 이 위이의 이름을 들어봤으니 말이었죠. 그러한 난시에서 짱조린 혼자만 영웅인 게 아니랍니다. 그 시대에는 두 개의 막강한 신흥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떠오르는 신흥 세력 중 하나가 바로 짱조린인데 이 짱조린은 텐쫑타이 마적대와 후산 마적대 그리고 빠지오타이 마적대들과 이 동맹을 맺으면서 그 전성기에는 2,000명까지 발전했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 신흥 세력인 주즈소 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즈소는 손이 9개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 뭘 하는데 손이 9개처럼 쓰이냐고요? 네 이놈도 이 짱조림 못지않은 빠른 사격수였다고 합니다. 이놈이 총을 빼두고 빵 하고 쏘는 데는 이 번개같이 빨랐는데 그 누구도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놈이 영향력도 점점 더 막강하여서 이 주위에 다른 두 개의 세력과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위이 역시 마적대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되었는데 그 수가 벌써 2,0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위이 이놈이 겁대가리가 없는 게가요. 그 칭막한 산지거와 펑링거 마적대가 이 점 찍어놓은 목표들도 그냥 마구마구 낚아채갔다고 하는데요. 에? 그러면 이 군사가 이제 2,000명밖에 안 되는 위이가 어떻게 하면 그 3,000명이 칭막한 산지거와 5,000명이 펑링거한테도 막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위이 이놈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놈이 스폰서는 바로 일본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은 비록 젊지만 이 능력 있는 위이를 아주 이쁘게 봐줬으며 그의 탄탄한 뒷배경으로 지켜줬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겁도 없이 그 치마칸 산지거와 펑링거의 물건들도 이 막 빼앗아대는 위이가 네, 이 짱조린이라고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냉큼 빼앗아 먹어버린 거였었는데요. 그러면 짱조린은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말까요? 그럴 리가요. 이제껏 너무나도 많이 참아온 짱조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짱조린은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